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제자가 되셨는데도 그냥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전 보러. 되게 많아. 예. 네. 구독자 분들 중에서. 정말 말을 쏙 들어오는데 다 걸리지 나한테. 근데 이제 정체를 밝히라고 하지.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점을 보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이제 저는 신을 받았는데 제 신명이 뭔지 모르겠어요. 뭐 오는 신명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.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제자들이 그냥 가장 첫 번째는 요즘에 너무 무분별하게 제자들을 내리시는데 그게 첫 번째로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, 그리고 설사 내려놨으면은 책임을 지고 그 친구들이 제자로서 무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게끔 어느 정도 지원이나 교육이나 공부도 필요한데, 대부분 옛날부터 내가 17년 전에 신 받을 때만 해도 우리가 받으면 바로 일들을 막 촉촉촉촉촉 뭐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였는데, 요즘에는 안 그렇거든. 너무 우리네같이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내린 제자가 뭐 구수치 없고 막 그러고 손님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제자 탓을 하거든. 근데 첫 번째로 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, 아는 친구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잘못인 거고, 두 번째로 신명을 모른다. 진짜 몇 년이, 우리가 한 10년, 10년 채까지는 신령님들이 계속 바뀌고 계속 새로 오시고 또 계시던 분이 바뀌고 한데, 이럴 때도 있고, 이게 제자들이 말문도 안 터지고 신명을 모른다. 삼산 다시 돌아야지. 정말 그 친구들이 복이 있다면은 정말 이렇게 좀 오래되시고 그런 보살님 딱 한 번 하고 삼산 다시 돌았으면 좋겠어.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고,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, 열두 신령님들 정확하게 다 알 필요 없다는 거. 참고로 17년차지만 나도 열두 신령님들이 다 어디서 어느 주력으로 외간지 친간지 몇 대에서 오신지 정확히 나 몰라. 정확하게 알 분들 반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니까 삼산 정도 선생님 한 분 하고 삼산을 다시 돌으라고 하고 싶어. 구탈 게 아니야. 모르는 신명들이 계시고 말문이 안 터졌으면 구탈 게 아니라 삼산만 정확하게 한번 다시 밟고 오면은 분명히 열려. 아, 이제 산에 돌아야 된다? 삼산 돌아야지. 다시? 다시 도는데 법사가 됐건 아니면 노보살님들 같이 연륜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하고 그렇게. 재물도 많이 필요 없을 거야. 다시 받은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소하게 해서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돌면 분명히 자기가 알게 되고 받을 거고. 왜 사람은 딱 한 분만 선생님 모시고 가라냐면, 들고 뛰는 것도 좋지만 들고 뛰고 나서 놀고 나서 참선하면서 자기가 직접 화경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더더욱 좋고, 분명히 느낌으로 주실 거고 들려주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가장 큰 거는 선생들이 잘못된 거예요.